오늘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석이 한 3주 후에 오게 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온 가정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혹은 소수가 가정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이 한국의 제사 그 뿌리를 좀 제사의 뿌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사가 무엇인가 또 그 그 뜻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가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천주교 또 우리 개신교 어떻게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제사상 있는 그 사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저 제사상 모습을 봐도 흠칫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흠칫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건 없지만 네. 흠칫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의 이 제사와 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립하기 전에 조선 500년 동안 충과효라고 하는 유교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그래서 유교 국가였었습니다. 효, 충은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 그런 뜻이고요. 효는 이제 부모의 효도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런 뜻이죠. 효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소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윤리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효는 하늘의 명령이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 천명을 따르는 윤리적인 바로 일이다. 윤리적 원리가 이 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원리가 또 효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렇게 함께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가족 제도에 늘 있었습니다. 이 대가족 제도를 통일하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원리로서 효를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효는 또 정치적인 요소, 정치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효를 행하는 그 효는 종교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교는 공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자 선생은 영혼불멸 사후세계 죽은 이후에 그 다음 내세 혹은 저승 네. 여기에 대해서 어땠는가 하면은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었습니다. 한 번은 공자의 한 제자가 이렇게 공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공자가 답변하기를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현명한 답변이죠, 뭐. 근데 사람이 아는 것이 이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뭐 저승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승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잠깐 죽었다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네. 저승을 곧곧 들어보고 와서 아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네.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공자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답을 주질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교 이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후의 문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끼리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서로 혼합이 되는데요. 유교도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이 정신이 혼과 백으로 나뉘는데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공자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교가 후에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가르침이니까 공자로 볼 때는 이단 가르침이 여기 지금 유교에 첨가가 된 겁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혼은 부천을 떠다닙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거처를 정하지를 못해요. 어디 살지를 그냥 부천을 떠다니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은 이 땅으로 내려간 이 하늘에 올라간 혼이 땅으로 내려간 백과 만나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자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대에 이제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로 된 신주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왜 그런가?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하늘로 올라간 그 혼, 구천을 떠다니며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 백과 만나서 그 신주에 거해서 그 신주를 거처로 삼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떠나서 뭐 구천을 떠다니고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바란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가두어지고 다시 못 나고 최후 심판까지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뭐 그 혼이 뭐 구천을 뭐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이건 그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그 사람들은 귀신은 누구냐?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이 그 산 사람에게 씌어서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귀신 쫓아내보면 귀신이 난 누구, 바로 저 죽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지 않느냐? 아니, 성경 말씀 어디 갖다 놓고 귀신 얘기를 듣고 믿어요? 성령의 가르침은 어디에다 갖다 놓고 귀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신이 그럼 귀신의 대변자입니까? 귀신의 설교자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믿으면 귀신교죠. 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죠. 다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효의 종교적인 원리가 또 이런 것이 있는데 효는 천명 하늘의 뜻이다. 정성껏 효를 나타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
천명을 따르는 효는 천명이니까 잘 우리가 그 순종하면 그래서 제사 지내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래서 바로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상신을 믿는 그런 제사는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칵 뒤집어지죠. 네. 저도 예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 가정도 역시 유불손 뭐 한국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늘 지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네. 제사를 만약에 안 지냈다고 할 거면 발칵 뒤집어지죠. 왜? 네가 복을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이 직접 복을 준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신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린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한다면 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조상신 그 제사에 나오는 모든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그 뭐 이렇게 부족 같은 거 만들어서 뭐 그 읽고 경문 같은 거 읽고 불태워버리고 뭐 상에 놓여있는 뭐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 뭐 요 음식 여기다 옮겨놓고 또 저기다 옮겨놓고 죽은 조상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잡수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 좀 기분 좋게 편안하게 드시라고 나간 겁니다. 네. 이게 다 조상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상신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더 이상 뭐 구천을 떠다니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신 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이 효 안에는 윤리적인 원리 사회적인 원리, 정치적인 원리, 종교적인 원리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그 충과 효의 문화, 유교 문화죠. 이것은 예와 제사를 통해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 네. 이 보통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사는 아주 표준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이 제사는 계속돼야 되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제가 두어 구절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제사 안 지내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기독교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사가 왜 있는가? 왜 일반 믿지 않는 가정들의 그 제사가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조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세월이 지금 벌써 100년이 흘렀는데 100년 넘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사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신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아직도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인이 제사를 지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네, 조상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조상신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상들을 기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문제 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추도식이 있는데요. 네. 추도식을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죠. 네. 그 복을 비는 거죠. 조상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조상신에게 그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제사 문제를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오른쪽에는 명동성당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1973년에 한국의 개신교회가 빌리 그레햄, 유명한 이 전도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전도 대회를 하고 있는 광경이 왼쪽 사진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그 집회였습니다. 아마 교회 사상 제일 많이 한 자리에 모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앙에는 또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이 거기에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음흉하고 썰렁하고, 아주 그냥 그 뭔가 기분 나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어떤 그 이 대립이 있었는가. 먼저 천주교와 역사가 기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와 제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의 천주교가 들어간 때는 1601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마테오 리치가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런 이렇게 그 선교를 할 때 적응식 선교 혹은 편의주의적 선교를 했습니다. 제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 큰 충돌이 있을 테니까 제사를 인정해주고 중국인들이 제사 드리는 걸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얻고, 그런데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죠. 그렇게 혼합주의로 해서 타협주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냐? 할 말 없죠. 쉽게 그냥 사람들 편의에 맞춰서 그렇게 사람들을 우선 얻자고 하는,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인정했어요. 한국 사람이 꽤 일찍이 그 중국에 왔던 이 카톨릭 선교를 접했습니다. 1631년이니까 중국의 선교사가 온 지 30년 후에 조선 사람이 정두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천주교를 접하고 서적들도 가지고 오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좀 전하긴 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742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황 베네딕투스 14세가 교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리치가 그렇게 아주 그 타협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적응식 전도를 하니까 후에 갔던 도미니칸 프란치스칸 이런 선교사들이 보고 이거 안 되겠거든요. 제사 지내라 다 하고 이게 뭐 이게 카톨릭교인지 이게 무슨 뭐 유교인지 그냥 더 혼합되어 있는 그런 걸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교황이 이런 교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유교적인 조상 숭배는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제사 금지. 카톨릭 교인들은 제사 더 이상 지내지 마라. 조상 숭배는 성경과 반대가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교황이
그동안에 그 한 100여 년 있던 이 중국에서 있었던 천주교의 이 제사 문제를 확 그냥 180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784년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에 가는 사절단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때가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때로 이렇게 봅니다. 와서 이제 좀 있다가 1790년에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오자 처음 맞닥뜨린 문제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북경에 있는 주교 알렉산더 고베아에게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한 50년 전에 교황이 안 된다 얘기했으니까 뭐 거긴 일사불란하니까 이 북경의 주교도 교황 말대로 교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신주 있던 걸 다 불태워버리고 조상 숭배를 금하고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의 그 조선에 그동안에 이게 윤리적인 원리였고 국가 통합을 가져오는 그 원리였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는 원리였고 이 조상신에게 숭배해서 복받는 그 원리였는데 이 모든 원리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니까 막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상소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국문을 합니다. 윤지충이 하는 말이 나는 천주님을 내 대부모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주를 땅에 묻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 앞에 불효를 할지언정 내가 천주님에게 불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91년에 소위 신해 박해가 일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지충과 권상현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801년에 또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신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왔던 주문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부를 포함해서 한국의 천주교인들 300여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지속이 되는데요. 1815년, 또 1819년, 1827년, 1830년, 그리고 1866년, 그때가 대원군 시대인데 박해가 80여 년을 지속이 됐습니다. 한 만여 명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로마의 가톨릭 교인들이 한국 천주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939년에 로마 교황 피우스 12세가 조서를 발표했는데 유교의 조상 숭배는 시민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시민적인 의식이니까 제사 지내도 돼. 아이고, 또 바뀌었네. 네. 아까 1742년에 그러니까 한 200년 후에 확 또 바꿔버린 겁니다. 정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200년 전에는 교황이 안 돼. 제사는 안 돼. 성경과 이 다른 어긋나는 가르침이야. 지금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 그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유교에서 말하는 그 조상 숭배 제사는 시민적 의식이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200여 년 동안 조선의 한국 천주교인들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그 처형되고 순교한 사람들 다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게 그 천주교의 실제의 모습이다. 왜? 혼합주의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복음도 그렇잖아요. 천주교의 가톨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 플러스 내 행위가 들어가야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가 아닙니까? 믿음과 또 행위의 선행의 율법 지키는 것에 혼합주의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갚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이 치르신 값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그 믿음에다가 플러스 선행을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혼합주의로 구원을 혼합적 구원주의예요. 여기도 지금 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성경의 가르침 플러스 유교의 가르침 플러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교의 조상 숭배가 제사 지내는 것이 시민적 의식입니까? 아니죠.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려서 거기에서는 뭐 인디안들이든 혹은 뭐 그 남미 그런 그 이 부족들이든 혹은 뭐 중국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의식을 용납을 해버립니다. 제사해도 괜찮아. 네. 술, 담배 먹어도 괜찮아. 네. 이렇게 하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쉽게 가톨릭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지금 가톨릭교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이유가 이 제사 문제. 네. 가톨릭에서는 제사 드려도 좋다고 그러는데 뭐 괜히 어렵게 뭐 제사 안 드린다고 그래서 뭐 그러는 것보다 그냥 가톨릭으로 편의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의 가르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이것보다 좀 편한 대로 하겠다고 예. 가는 것이죠. 오늘 사회 분위기가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제사 문제도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편하자고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게 그게 바로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배교하는 길이죠. 자 그러면 한국에 천주교는 그렇고 개신교가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8년에 만주지방으로 서상윤, 서상우 형제가 갔다가 로스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믿게 되고 1979년에 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 있는 동안에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한글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1883년 서상윤이 한글로 번역이 된 신약 복음서를 들고 귀국을 해서 황해도 땅의 소래라고 하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믿고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884년에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또 간디교 선교사님 아펜젤더가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해도에는 이미 서울에 1년 전에 사상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인 스스로가 선교사 스스로가 이제 선교를 한국에 먼저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역시 한국의 개신교도 처음에 한국에 선교하면서 부딪힌 문제가 조상제사 문제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조상 숭배는 성경의 교훈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성도들에게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결정짓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만장일치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조상 숭배는 신약의 교훈에 어긋나고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조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제사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이 조선의 우리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다 동일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아, 위에서 결정해요. 교황이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이리로 갔다. 어떤 때는 그냥 편의주의로 가서 그냥 제사 지내.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 지내지 마, 지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황 말이 뭐 성경 말처럼 그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죠. 네.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조선 성도들이나 동일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97년 이제 그 뭐 당시에는 감리교 또 이제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할 때니까요. 침례교 이런 선교사님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후에 왔습니다. 네. 그때 다 사람들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줄 때 일곱 가지 서약을 시켰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들을 숭배하는 것과 높이는 것을 미워하심으로 조상의 영을 숭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이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 당시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6년 동안 일제 아래 혹심한 그런 그 이 시기에 때도 이 정책이 계속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제가 이제 그 전쟁을 막 태평양 전쟁을 막 일으키고 점점 더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젊은이들을 그 징용을 해서 태평양 전쟁에다가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토 신사 참배하는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끌고 나가기 쉬운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이 전쟁하니까 일본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조선을 일본화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막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신사가 그 신사의 일본 귀신을 모신
거기에 이제 모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냥 뭐 표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귀신을 어떻게 모셔요? 하여튼 뭐 표현이 그러니까, 네, 신사에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그 신은 카미라고 합니다. 카미. 이 카미는 별별 존재가 다 있어요. 심지어 그 야스쿠니 신사 같은 우리가 늘 그 뉴스에 듣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신사는 거기에 일본의 그 전쟁, 태평양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땐 전범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카미로 만들어서 전사자들, 2차 세계대전의 원흉들, 이 사람들을 카미 신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신으로 모셔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 경배하고 그런 데 야스쿠니 신사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신사가 일본의 카미가 8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뭐 그 이상 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 온 나라가 다 신사가 그냥 여기저기 심지어 바닷가에 바다에 그 속에도 아주 그냥 거기에 겉으로 이게 드러나게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바다에도 그 신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사의 나라예요. 아주 정말 다신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 뭐 유교 이상으로 충돌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그 일본 사람들의 신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조상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카미가 돼서 신이 돼서 돌아와서 마을을 지켜준다. 또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도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있고 여기 또 일본의 신토에도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지낸다고 하는 신은 다 귀신들이죠. 악령들이죠. 디몬스, 악령들이죠. 자기들은 조상신이라고 하지만 조상신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은 바로 악령들이죠. 저희 신사 참배를 강요하니까 천주교는 뭐 본래가 뭐 된다 이랬으니까 뭐 쉽게 그냥 신사 참배 가서 열심히 했죠. 네. 그,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신앙이 뭐, 성경이 기준이 아니니까, 네. 교황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교황교죠, 이렇게 되면. 성경, 막, 기독교가 아니라 교황교가 되는 거죠. 추기경교, 이게 되는 거죠. 천주교, 또 감리교, 안식교, 그냥 쉽게 받아들였어요. 조상숭배와 더불어서 신사참배를 시민적인 의식으로 용납한다. 천주교, 감리교, 안식교. 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한국의 유명한 그 이 교회사 교수이고 또 목회자이신 김병혁 박사님. 네, 거기 자료에서 제가 오늘 많이 지금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신학자신데 그분의 자료입니다. 1938년 그 전까지 장로교회는 다른 천주교, 안식교, 감리교 다 신사참배 가는데 안 가겠다고 막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1938년이 됐어요. 일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막 그냥 아주 밀어붙입니다. 신사참배 안 할 수 없도록. 얼마나 잔인해요 일제가.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아주 정말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제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나중에 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산하의 18개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주로 교장들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사참배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겠다. 18개 학교가 자발적으로 아주 그냥 신사참배 안 해. 그러고서 아주 폐교를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조선의 그 기독교의 한국 이 기독교의 이 긍지, 자부심, 자존심이 신앙의 자존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도 1938년에 일제가 막 경찰력을 동원해서 장로교 총회를 모일 때, 장로교회에 대해서,
총칼로 막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국민 의례라고 선언하도록 막 강요를 했습니다. 결과에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 회장이 홍택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홍택기 목사가 그것을 수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장로교도 결국은 이때 그 신사참배에 동의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며 왜 아니에요? 일본 카미,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게 왜 그게 종교의식이 아닙니까?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이 아니며 기독교 교리와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애국적인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선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 다음에는 이후에는 목회자들이 솔선 먼저 앞장서서 이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그 이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신사 참배를 교회가 와서 한다고 했지만 이게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죠. 강요에 굴복한 것일 뿐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지라도 많은 그 이 목회자나 이 성도들이 막 그냥 마음속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총칼로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지 그게 본심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지도자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상 숭배와 더불어 신사 참배는 죽어도 거부한다. 이래서 옥살이를 하고 수한 매를 맞고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결국 나중에 해방되기 전에 그만 옥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옥사하시는 그런 순교자들이 그때 한국교회에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신앙의 지조를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또 순교를 실제로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개신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를 왜 거부하는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거부했는가?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의 3절로 6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조상신이든 일본의 카미, 일본의 그런 귀신들이든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여기서 잠깐 네. 우상 숭배를 신사 참배 우상 숭배 뭐 제사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아주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마음 먹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사 참배에 가서 신사에 고개 숙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사도 거기 속합니다. 신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사가 대표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렇게 신사 참배 혹은 제사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죄를 갚는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연좌죄 비슷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가계, 잘못된 가계의 저주론인데요. 연좌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어요. 네. 아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상숭배 전혀 안 해요. 하나님만 섬겨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한 그 죄 때문에 아, 이제 예수 잘 믿고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아들을 심판하신다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대로 번역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 단수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복수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나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그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주, 또 그 다음 3, 4대가 다 이렇게 우상숭배, 나를 미워해,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 우상숭배를 해요. 그 죄를 갚으신다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아버지 때문에 죄도 없는 아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만큼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네. 한국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또 그 신사참배하는 그 일본 귀신들에게, 일본 카미들에게 또 그 절하고 제사하는 것. 네. 이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Demons,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은 누굽니까? 사탄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악령이 된, 악한 악령이 된 걸 귀신이라고 한국,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악령들에게 하는 것이요. 네. 조상에게 자기들이 절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받은 자는 누구냐면 조상은 여기 없으니까, 구천을 떠다니고 이런 게 없으니까, 성경에. 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앞에서 내 이 경배를 받고 절을 받고 뭐 이런 건 다 악령들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악령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일제시대 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또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 문제에 가정에서 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당신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모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였고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청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제사와 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혼백이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 또 죽은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제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거부를 명령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저희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맨 아래에 선교 헌금 거기를 그 난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이 선교 헌금을 보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이 두 가지 시리즈가 모두 69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또 영어로 신천지 교리를 반박하는 설교가 7편이 지금 6편이 올라가 있고 이제 곧 하루 지나면 7편이 이제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캐톨릭,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중회 이런 교리들을 교정하는 그런 설교들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서주시는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계인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교리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교정해주고 경고해주고 이렇게 경계시켜주고 이런 역할은 바로 여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세계인들을 위한 사역, 독일에서도 연락이 오고 독일 사람도 연락이 오고 미국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유럽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천지 이 교리를 교정하는 이 69개의 이 동영상도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층을 파고들어서 우리 말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 사역을 여러분이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함께 계속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